23년 코리안 더비 2위, 올해 대통령배 2위. 서울을 대표하는 나홀 스나이퍼. 나홀 스나이퍼 역시 강했습니다. 서울의 자존심, 나홀 스나이퍼입니다. 2등급 말들의 1600m 경주, 서울의 10경주 출발했습니다. 고른 출발 속에 7번 라스트 펀치가 출발이 조금 뒤쳐졌고 3번 나홀 스나이퍼가 안쪽에서 먼저, 그러나 9번 러블리 K가 빠릅니다. 9번 러블리 K가 안쪽으로 질러 들어오면서 선행을 모색해 나옵니다. 3번 나홀 스나이퍼가 안쪽에서 2위로, 4번 아르고 스마일이 3위로, 8번 두손봉군이 4위권도 약하는 가운데 5번 최강 블레이드가 5위, 안쪽에 1번 베스트 럭키와 2번 베스트 탑이 6, 7위권 달립니다. 하위 그룹에는 6번 블루키톤 7번 라스트 펀치가 달리는 가운데 9번 러블리 K와 임다빈 기수가 안정적인 선행을 이끌면서 이제 뒷직 선두로 중반을 다가서고 있습니다. 9번 러블리 K가 단독 선두, 4번 아르고 스마일이 2위로 따라붙습니다. 안쪽 3번 나홀 스나이퍼가 문세영 기수와 함께 안쪽 3위로, 8번 두손멍군이 4위로 따라붙는 가운데 3코너를 진입하는 9번 러블리 K가 1마신차 우세를 지키고 있습니다. 4번 아르고 스마일이 오수철 기수와 함께 반마신까지 좁혀내고 안쪽 3번 나홀 스나이퍼와 문세영 기수, 바깥쪽 8번 두손멍군과 김동숙 있습니다. 5번 최강 블레이드와 바깥쪽 7번 라스트 펀치, 한가운데 2번 베스트 탑까지 격차를 좁혀내면서 이제 4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9번 러블리 K가 아직까지 선두, 그러나 바깥쪽 4번 아르고 스마일이 좁혀나오고 3번 나홀 스나이퍼도 걸음을 내는 가운데 9번 러블리 K가 직선주로 아직까지 근소한 선두 지킵니다. 그러나 4번 아르고 스마일이 좁혀내면서 두 마리 격차, 머리차 이제 역전까지 노려나옵니다. 4번 아르고 스마일과 오수철 기수가 선두로 올라섰고 3번 나홀 스나이퍼가 뒤쫓습니다. 4번 아르고 스마일 4연승 도전에 나서 있습니다만 3번 나홀 스나이퍼가 만만치 않습니다. 4번 3번 두 마리 격차 좁혀집니다. 3번 나홀 스나이퍼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3번 4번 9번 세 마리가 앞섰습니다. 1600m 2등급 경주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서울 11경주 마지막 경주입니다. 2등급 10마리의 말들이 1600m 질주를 시작합니다. 가장 앞서 있는 말은 1번 파이어걸과 오수철 기수입니다. 그리고 2번 리월마가 안토니오 기수와 함께 선두 싸움 벌이는 초반입니다. 7번 슈어이미 박태준 기수와 함께 선두권 그룹을 추격하고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8번 울프플레이와 조인권 기수, 안쪽에 5번 스프링킹과 임다빈 기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번 문학보스와 다비드 기수가 그 경쟁에 함께 합류합니다. 8번 울프플레이가 뒤쪽으로 살짝 처지는 사이에 바깥쪽에서 9번 나홀스나이퍼와 문세영 기수, 그리고 10번 글로벌 영웅과 정정희 기수가 이 경쟁에 합류했습니다. 가장 뒤쪽에 4번 베스트 럭키, 3번 더퀸 저스티스가 있습니다. 마지막 처음으로 직선주로를 지나서 이제 코너 부근으로 향해 가는 말들입니다. 1번 파이어걸과 오스철 기수가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에는 7번 슈어윤과 박태종 기수가 달리고 있고 10번 글로벌 영웅과 정정희 기수가 함께 있습니다. 안쪽에는 2번 리월마가 안토니오 기수와 함께 선두권 탈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 뒤쪽에는 8번 울프플레이, 6번 문학보스, 그리고 안쪽에 5번 스프링킹, 바깥쪽에 9번 나홀 스나이퍼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코너를 진입하는 말들입니다. 이제 직선주로 진입하기 직전, 직선주로에 진입했습니다. 가장 앞서가는 말은 안토니오 기수와 호흡을 맞추고 있는 2번 리월마입니다. 2번 리월마가 300m 앞두고 선두로 달리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9번 나홀 스나이퍼가 속도를 올려보고 있고 10번 글로벌 영웅도 함께 달립니다. 안쪽에서는 6번 문학복스가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9번 나홀 스나이퍼가 2번 리월마를 따라가지만 아직까지 앞서 있습니다. 9번 나홀 스나이퍼 문세영 기수와 함께 따라가지만 2번 리월마가 안토니오 기수와 함께 달리고, 그리고 역전에 성공하는 9번 나홀 스나이퍼입니다. 문세영 기수와 함께 우승을 차지하면서 2등급 국산마들의 2000m 경주, 서울의 11경주 출발했습니다. 고른 출발 속에 안쪽에 3번 록라인과 1번 퀸즈투어, 한가운데 4번 럭키선까지 먼저 앞선을 장악해 나옵니다. 4번 럭키선과 임기원 기수가 선행을 모색해 나오고 6번 콩코드 스퍼트가 바깥쪽 2위권, 안쪽에 1번 퀸즈투어가 안쪽에서 3위권, 그러나 바깥쪽 7번 나홀 스나이퍼가 4위에서 3위까지 노려나옵니다. 3번 록라인이 5위로 따라가는 가운데 이번 경주 4번 럭키선이 안정적인 선행을 이끌고 있습니다. 중하위권을 이끄는 말은 2번 베스트 탑과 11번 마이티 굿, 9번 에이스 함성, 하위 그룹에는 5번 사이먼 퀸과 10번 루킹 굿입니다. 선두는 4번 럭키선이 여전히 4분의 3마신차 우세를 지켜나가고 있고 6번 콩코드 스퍼트가 바깥쪽 2위권, 안쪽에는 1번 퀸즈 투어가 3위로, 바깥쪽 7번 나홀 스나이퍼가 4위로, 3번 롱라인이 안쪽에서 5위로 따라갑니다. 11번 마이티 굿이 6위권, 2번 베스트 탑과 5번 사이먼 퀸
9번 에이스 함성과 최하 비로는 10번 루킹 굿이 달리는 가운데 계속된 격차, 1마신차의 격차 유지하면서 4번 럭키선이 선두. 그러나 바깥쪽 반마신까지 좁히는 6번 콘코드 스퍼트와 이혁 기수입니다. 안쪽에 1번 퀸즈 투어와 7번 나울 스나이퍼, 뒷선에 3번 롱라인과 11번 마이티 굿, 5번 사이먼 퀸과 안쪽 2번 베스트 탑까지 격차 크지 않은 채로 이끄는 4번 럭키선이 조금씩 3, 4위 이하의 말들과 격차를 벌립니다만 6번 콘코드 스퍼트는 오히려 좁혀 나옵니다. 4번 럭키선과 임기원 기수 계속된 선도 안쪽에서 지키고 있고 6번 콘코드 스퍼트가 2위로 안쪽에 1번 퀸즈 투어와 7번 나울 스나이퍼, 이때 외곽에는 11번 마이티 굿과 5번 사이먼 퀸이 등장해 나오면서 안쪽 3번 롱라인까지 격차를 좁히며 직선주로 승부. 4번 럭키선이 아직까지 근소한 선도 지킵니다만 6번 콘코드 스퍼트와 7번 나울 스나이퍼가 정말 뒷심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안쪽 4번 럭키선을 넘어설 듯 7번 나울 스나이퍼 이번 경주 58kg의 부담 중량을 딸고 4번 럭키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두 마리의 승부 계속되는 가운데 7번 나울 스나이퍼가 바깥쪽에서 문세영 기수와 함께 안쪽 4번 럭키선을 서서히 넘어섭니다. 7번 4번 두 마리로 바뀌면서 11번 마이티 굿까지 7번 나울 스나이퍼가 3연승에 성공하는 이번 경주. 1등급 말들의 2000m 장거리 승부 서울의 10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아르고 스마일과 아이언 삭스 두 마리가 빠른 출발을 보였고 바깥쪽 빠르게 치고 나오는 나울 스나이퍼 김용근 기수 바깥쪽 빠르게 공략해 나오면서 안쪽에 아르고 스마일 옆자리를 노립니다. 아르고 스마일이 안쪽에서 선두 바깥쪽 나울 스나이퍼 두 마리가 어깨싸움을 벌입니다. 한가운데는 아이언 삭스와 장산 몬스터가 자리하고 있고 바깥쪽으로 노던 타임과 장산 레이저가 5-6위권에 따라붙었습니다. 선두 두 마리가 계속해서 양보 없는 두 마리 안쪽은 아르고 스마일 바깥쪽으로는 나울 스나이퍼 두 마리가 계속해서 접전을 벌이는 가운데 바깥쪽 나올 스나이퍼가 목차 정도 앞서면서 이제 이 코너를 손에 뒷직선주로 초입 부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아르고 스마일 바깥쪽으로는 나올 스나이퍼 아직까지는 두 마리가 팽팽하게 선두권에서 맞서고 있습니다. 이제 아르고 스마일이 안쪽에서 반마신 정도 앞서 나가기 시작했고 나올 스나이퍼가 바깥쪽 2위 이제 3위권 말들도 격차를 좁혀 나옵니다. 안쪽 3번 장산 몬스터 바깥쪽으로 자리를 바꾸는 아이언 삭스 여기에 장산 레이저와 외곽에서는 브리가디어 제너럴 특기를 발휘하면서 바깥쪽에서 감아 나오면서 이제 3위 자리를 노려나오고 있습니다. 3코너에 접어드는 시점 계속해서 아르고 스마일과 나올 스나이퍼 두 마리의 접전은 계속됩니다. 3위권에 아이언 삭스와 바깥쪽으로 장산 레이저 여기 안쪽으로 장산 몬스터가 5위권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3코너 선에 4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안쪽에 버티고 있는 아르고 스마일 바깥쪽 계속해서 나올 스나이퍼 두 마리가 나란히 4코너를 돌기 시작합니다. 3마신 뒤에서 3위권 아이언 삭스와 장산 몬스터 바깥쪽으로 이제 소울 메리트가 바깥쪽에서 4위에서 3위까지 치고 나면서 모두 직선주로 안쪽에 아르고 스마일이 버틸 것이냐 그러나 바깥쪽 나올 스나이퍼가 손쉽게 바깥쪽에서 선두권 탈환에 나섰습니다. 나올 스나이퍼 바깥쪽 김용근 기수 이번 주 6승을 달린 김용근 기수와 함께 나올 스나이퍼가 바깥쪽 역전에 성공했고 아르고 스마일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깥쪽 4번 소울 메리트 바깥쪽에서 추월에 성공하면서 2위까지 나올 스나이퍼와 소울 메리트 안쪽 아르고 스마일 세 마리가 앞섰습니다. 1등급 말들의 2000m 경주 서울의 8경주 출발했습니다. 전체 고른 출발 속에서 안쪽 말들이 먼저 선행을 노립니다만 가장 외곽의 11번 나올 스나이퍼도 선두그룹 공략에 나섰습니다. 안쪽에 2번 흥행질주와 1번 별나라 신사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질러 들어오는 11번 나올 스나이퍼가 선행을 잡습니다. 11번 나올 스나이퍼와 2번 흥행질주 두 마리가 앞서 있고 안쪽 1번 별나라 신사와 5번 마이티 뉴 바깥쪽에는 8번 황금 럭키가 5위로 따라붙습니다. 6위로는 6번 티즈바로즈 안쪽에는 3번 치프인디 바깥쪽에서 따라붙는 7번 강풍마까지 모습 보이는 가운데 안쪽에 9번 우리와 10번 히든삭스 최하위권에는 4번 글로벌 영웅입니다. 선두는 11번 나올 스나이퍼와 문세영 기수가 안정적인 선행을 이끌고 있습니다. 뒷직선주로 이제 접어든 시점 11번 나올 스나이퍼와 문세영 기수 1과 2분의 1마신차 단독 선두에 2번 흥행질주가 2위로 따라붙습니다. 48조의 두 마리가 경주를 이끌고 있고 1번 별나라 신사가 3위로 5번 마이티 뉴가 4위로 10번 히든삭스가 5위로 따라붙는 가운데 8번 황금 럭키와 6번 티즈바로즈 바깥쪽에는 4번 글로벌 영웅 하위 그룹에는 3번 치프인디와 7번 강풍마 최하위로는 9번 우리가 달립니다.
선두는 여전히 11번 나홀 스나이퍼입니다. 11번 나홀 스나이퍼 직전처럼 강하게 선행을 이끌고 있습니다. 2번 흥행질주가 2위로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10번 히든삭스가 3위로 안쪽에 1번 별나라 신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5번 마이티뉴가 단독 5위권을 여전히 유지한 채로 6번 티즈바로즈와 8번 황금럭키 바깥쪽에는 4번 글로벌 영웅 안쪽 3번 치프인디와 7번 강풍마까지 격차 크지 않은 채로 직선주로에서 나홀 스나이퍼가 여전히 단독 선두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문세영 기수와 나홀 스나이퍼 여전한 단독 선두 여유가 있는 걸음입니다. 2번 흥행질주가 1번 별나라 신사 두 마리 걸음이 무뎌지는 사이 바깥쪽에서 치고 나오는 강풍마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11번 나홀 스나이퍼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강풍마와 나홀 스나이퍼 두 마리 격차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거리 200m 지점에서 3마 신차 2마 신차 좁혀 나오는 강풍마 그러나 나홀 스나이퍼 이번 경주 결국 지켜내면서 강풍마가 근소한 거리차로 2위로 마이티뉴가 종반 3위였습니다. 11번 나홀 스나이퍼.